싱가포르 관광은 비싸죠. 싱가포르는 모든 호텔하고 모든 게 다 비싸죠. 물가가 좀 그렇죠? 비싸죠. 네. 그러면 그래도 여행 상품이 꽤 많이 팔렸나 보죠? 네, 왜냐하면 거기에는 센토사 섬이라고 네, 카텔라 호텔이 있었던 그 지역이 휴양으로 유명한 섬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 뭐 유니버땡 뭐 스튜디오라든지 되게 즐길 거리가 많기 때문에 네, 관광 상품으로도 많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아는 분들도 보니까 여성분들끼리 가는 여행 있잖아요. 치안이 워낙에 안전한 걸로 유명하니까 맞아. 깨끗하고 안전하고 처음 해외여행 하시는 분들도 싱가포르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많아졌다고 네, 그중에서도 여기는 네, 싱가포르에서 꼭 가봐야 하는 명소라고 합니다. 어딘지 함께 보시죠. 싱가포르의 상징, 이 건물 한 번씩 보셨죠? 뭐 싱가포르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화면 중에 하나죠. 특히 이풀장. 맞아요. 네. 이게 화려한 외관도 있지만 이 건물이 유명해진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200m 높이에 펼쳐진 150m 길이의 수영장입니다. 와, 저기서 수영하는 인류샷 너무 많이 봐서 배가 너무 아파요. 네, 이 싱가포르의 시내가 한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밤이 되면 입에 떡 벌어질 만큼 아름다운 이 최고의 야경이 펼쳐집니다. 와, 진짜 너무 로맨틱하지 않아요? 눈으로 직접 보면 얼마나 더 예쁠까? 와, 저 보세요. 저 분수 보세요. 정말 환상적이죠. 나는 저기 이렇게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들 보면 네. 뒤에서 찍은 거 보면 꼭 떨어질 것 같잖아요. 절벽같이 보이잖아요. 절벽같이 보이잖아요. 처음에 봤을 때 되게 놀랐었거든요. 근데 사실 앞에까지 가면 절벽은 아니고요. 그 앞에 공간이 좀 더 있어요. 더 있어요. 네, 그래서 무섭지는 않고요. 이게 보통 이제 수영장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증샷을 너무 많이 찍어가지고 배 아프시다고 했잖아요. 진짜 네. 인증샷을 너무 많이 찍으세요. 네. 근데 정말 발도 한번 안 담그고 예쁜 포즈로 인증샷만 많이 찍으신 다음에 물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시거든요. 근데 저는 노메이크업에 열심히 수영하고 있는 저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아침에 문화센터 같이 막 그렇게 네, 네. 되게 멋스틱한 거예요. 원래 저렇게 했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굉장한 수영이 네, 되게 수영을 뭐 열심히 하면서